안 되는 걸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 주는 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132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우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들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장 진입 장벽 해소, 기업 영업 부담 완화, 정부 지원 확대와 인프라 확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3차 전환 방안에서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 방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규제 중에는 먼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무선 화재 알림 설비가 허용됐습니다. 불이 나면 바로 건물주의 휴대전화랑 119 상황실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신소재나 신기술 개발 허용 범위도 넓어지면서 탄소 섬유, 3D 프린터 등 신산업 관련 소재나 부품 혁신이 더욱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맥주나 과실주를 만드는 방식도 오크통에만 담도록 하던 것을 오크칩을 넣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방식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영화, 음반 등 콘텐츠 사업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32건의 과제들을 법제처의 일괄 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행정규제기본법의 명문화에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